양심정권 창출하자! 양심정권 창출하자! 예, 정치인들이 각성해서 정치인들은 철저히 민심을 받들어라, 민심을 따라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는 나 하나 살겠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보고 싶다는 거다. 우리 양심의 소리를 제발 들어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정치인이 따르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양심 건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양심만이 정답이다. 양심만이 정답이다. 타오르는 양심으로. 타오르는 양심으로. 양심혁명 원수하자. 양심혁명 원수하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양심으로 하나 된 이게요, 혁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만 양심으로 돌아서도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지금 온 국민이 모여서 양심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전 너무 기쁩니다. 이런 날이 우리를 기다렸지만 막상 대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지금도 안 듣고 귀 막고 이때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같이 치죠. 양심이 답이다! 양심이 답이다! 양심으로! 바울은 양심으로! 양심혁명 완수하자! 양심혁명 완수하자! 욕심세력 몰아내고! 욕심세력 몰아내고! 양심정권 창출하자! 양심정권 창출하자! 나라보다 최순실을 중시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나 국민보다 더 위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모든 세력의 배후에는 욕심 세력이 있습니다. 정답은 양심뿐입니다. 양심이 아니고 어떻게 욕심을 바로잡을 겁니까? 지금 정권 하나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양심이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 건국을 외치는 겁니다. 양심 건국! 양심 건국! 양심 건국! 양심 건국! 양심 건국! 양심 건국! 무엇보다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폐악의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확실히 물고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다시는 이 땅에 그런 폐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깨어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양심을 만족시킬 자명한 국가적 정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땅의 양심을 무시하는 악이 뿌리내지 못하게 지금부터 거국적인 양심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양심을 비웃는 권력자들이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국민들이 양심을 잃는 소시오패스들의 손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질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절대로 가하지 말자는 양심의 명령을 지키고자 원신의 노력을 다할 때 이 땅에 살맛나는 양심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